가장 좋아하는 음식? 음식. 야 이거. 밀키트라고 쓰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자, 컷 쓰셨으면 들어주세요. 뭘로 썼을까요? 국수. 아, 우리 엄마는 국수를 제일 좋아한다. 국수. 자, 우리 아빠는 해물탕을 좋아하신다. 해물탕. 틀리셨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에? 어? 낙지볶음.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성 씨. 같은 해물이긴 한데. 아, 그러니까. 아 왜 해물탕이네 내 낙지 아니 아버지 해물탕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거 얘 좀 봐 아 이거 얘 좀 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아 그런 거는 뭐 저 낙지 볶음 좀 좋아해야죠 낙지 볶음 예. 아 낙지 볶음 좋아하시죠 아니 아버지 옛날 옛날부터... 아 오징어 볶음 같은 거 좋잖아 낙지 볶음 좋잖아 매콤한 거 예 장우혁님 정답 정답 뭐야 나물 뭐야 나물 나물 나물요 아 왠지 그러실 것 같아 야채 나물 나물 예 나물 다 좋아해 나물이면 정답 건강하신 거 보면 네네 나물류를 왜 이거 좋아하는데? 김부영님 뭔데? 국수 좋아하시는데? 또 엄마들이 국수는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1등에게 다 물어보세요. 뭐 좋아하시는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좋아하는 거. 언제 엄마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평상시에 많이 먹는 거. 국수는 간식으로 먹는 거지. 아, 국수를 간식이었다. 아, 국수는 간식이지, 이게 음식이 아니지. 음식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국수. 한 번도 안 먹었으면서 여태까지.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 관심이 없구만, 아들이. 틀렸습니다. 윤기원님 틀렸습니다. 그래요? 틀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였어요, 어머니? 밥 좋아한대지, 밥을 좋아한대지. 아이, 그 뭐야, 밥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밥, 아이고, 진짜. 씨. 밥을 좋아하시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밥이 제일 좋아. 아 진짜로? 난 그래 항상 그냥 밥이 제일 좋다고 그래 2등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1등만 보면 돼 1등 하나만 유재환님 자 우리 유재환 국수 이거 맞추면 1등인데요 유재환님 정답 아 대박 사건 아니 재환이는 미워할 수 없는 게 어머니한테 막 해드리는 게 막 그래도 어머니에서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래 맞아. 아 재환이는 미워할 수가 없어. 어머 진짜. 어머 어머. 국수. 국수. 언니겠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국수. 아니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나도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왜 갑자기 김치찌개가 나와. 아 아까 전에 아버지가 그 낙지볶음 그 냉동 샀는데 아이고. 자 오늘 우승은 유재환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효자 기준. 맞아요. 아, 축하합니다. 재현이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진짜 다 알아, 걔는. 뭐, 하다못해 몸무게, 뭐, 주민등록번호니, 뭐, 아이, 그런 건 뭐, 기본이고. 진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걔는 나에 대해서. 예. 네. 자, 저희가 사실 그, 우리 유재환 씨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네네. 아, 쟤 안 되겠네. 쟤 큰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재환이었다. 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효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게 효죠. 네. 부모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혹시라도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저기 맥주 한잔. 다 틀렸네. 자, 아드님들은 잠깐 남으시고 저 남아도? 네. 어머님, 아버님들은 잠깐 저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남으라고 하죠? 방 그냥 집에 자니까 그것만 나이다. 그거만 먹고 엄마 안녕하세요. 차갑지 대해서. 아, 덜생이 네, 네.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할까요? 오늘
국밥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밤새도록 부모님이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아, 밤새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머리맡에 깨시기 전에 놔주세요. 선물까지 준비하고? 이건 참 많이 말랐는데. 진짜 효도다. 머리맡에 둬야 된다고요? 머리맡에 둬야 된다고요? 깨시기 전에. 깨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혹시라도 내가 좀 아프면 계속 밤새도록 지켜보시고 간호해 주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준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밤새 이제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무탈을 잘 주무시는지를 또 지켜보는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해. 우리 형은 일찍 일어나죠. 아, 그럼 난 불리한데 조금 늦게 일어나시네. 저희 아버지도 한 4-5시면은 근데 뭘 만들어야 되지?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각자 고민이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 그런데 그 방법은 자유롭게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서 잘 거예요. 너무 야박하다. 알아서들 해라 이제. 던져만 놓고. 사실 효도가 각자 알아서 해야죠. 맞아요. 너무 야박하다. 야박한 게 아니라 이상해. 많이 이상해. 여기 진짜 나도. 아유. 진짜 가는 것 봐, 저. 야, 진짜 가는 것 봐. 대박이다, 진짜. 야, 진짜 가네. 대박이다. 내가 잘하는 건 아침 차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지. 어떻게 한잔하면서 결정해 보실래요? 일단 술상을 봐봐. 술상을 봐. 술상을 봐봐.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봐봐. 짜야지. 지금 이게 목 때리고 있는다고 뭐 나와? 뭐 하셔요? 어? 그림 그리시려고? 아니 그냥 뭐 한다 혼자서 비겁 뭐 해요, 뭐 치사하게 해요? 뭐 혼자 한다 아니 아, 나는 사실은 기억이 났어 뭐, 나는 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그거면 선물이 가능해 난 이거면 될 것 같아 진짜? 나는 편지를 좀 써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편지를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딱 한두 번밖에 써본 적이 없어서 감동이겠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여기서 쓰려고 그랬지 아무도 못 보게 아 편지 좋죠?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죠 없죠 예. 아이고 편지라뇨 편지가 아니라 이제 반성문을 많이 썼었죠 네 어렸을 때 반성문 그렇지 이제 술 갖고 와봐 내 안주 좀 갖고 올게 일단은 아 근데 우혁 씨는 참 생각하는 게 어머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네요. 선물이란 게 꼭 뭐 크고 거대한 게 아니어도.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 좋아하진 않아요. 저런 마음을 좋아하는. 그럼요. 그렇죠. 저 화이트보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저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그래. 저기다 써야겠다. 아, 술상 봐가는 거야? 야, 아니 또 오랜만이다 소주 대들이. 술상부터 본다. 아 이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초현실 리얼입니다. 그럼 리얼 효도 바라이어티. 자, 다들 술 끼면 어떤 선물을 할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우혁이 형, 고기 드세요. 다 써가. 어? 다 써간다고. 아, 다 써가요, 벌써? 형님 어디 가셨어? 감사합니다. 집에 잠깐 가신 것 같아요. 집에 잠깐 가셨어요. 뭐 왜? 음식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아. 없으니까 되게 좋다. 없으니까 되게 좋다. 아,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진짜 들어가 집에 돌아갔으면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모퉁이 형님. 아이고, 숨으셔? 어디 가셨어? 네. 아니, 씻으셔? 씻으려고. 예. 다 끝나갔어? 아, 이거 안 끝났어. 근데 왜? 뭘 숙제를 줬는데 아주 골치 아픈 숙제를 줬어. 뭘 숙제 줬어? 밤새 자지 말고 어머니를 좀 보살펴드리고 뭘 머리맡에다 뭐 선물 하나 남기래. 아, 그것도 미리 얘기했어 또. 아, 약간 출싹이죠. 아, 그러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 몰래 머리맡에다 두라니까.
이 집은 하여튼 고기가 끊이질 않는구만. 어, 뭐예요, 형님? 어, 미역국 좀 먹어봐. 이야, 미역국. 미역국 좀 먹어봐, 미역국. 아, 아 대박. 아. 뭐, 술도 안 주고. 아이, 괜찮아요. 뭘, 그, 저 편지 쓰고 있는 거지, 우리. 어, 벌써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 나중에 내가 싹 지워야죠, 그럼. 와, 지운데. 진짜 모담돌, 정말. 아, 그런 친구 꼭 있어. 아, 센 불에 구워야 돼, 좀. 그럼, 센 불에 삭삭 해서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여기, 초, 여기 찍어먹으라고, 찍어먹어. 이거 좀 줘. 응? 너무, 너무 차이 나는데, 양쪽이? 다 썼네, 편지를. 오. 감성적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좀 이따가 주무시면 보내게. 나도 부끄러우니까. 주무시면 이제 딱 머리맡에 돌리. 아, 귀엽다. 어, 어머니 왜 나오시지? 우리 집에서 파티 예. 하시는구나. 아, 예, 예. 많이 드세요. 예, 예 어머니. 이제. 근데 반찬 이거밖에 없어. 아, 괜찮아요. 충분해요. 예. 갖다 주세요, 그럼. 일회용품만 사갖고 와가지고 지 젊은 새끼가 지 젊은 새끼가 아니 나쁜 새끼 나쁜 새끼야 젊은 새끼야 이놈 어째 이마 어머니한테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기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니 네. 한번 들어갈게요 어. 어떻게 네. 되겠지 아 어머니 뭐 챙겨주시려고 뭐, 그러시는 뭐 좀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아 라면 아, 라면 말한 게 없어 솔직히 고기 먹는데 아. 라면 없으면 이거 석파지 아, 근데 왜 한봉이지? 한봉이 10% 바로 드시네 라면에 국수요? 라면에 국수라. 아, 어머니가 드시네요. 아니, 저 재환이 불효가 바로 시작. 아니, 고기 구웠으면 그거 좀 그렇지. 어머니도 갖다 드리지. 맞아, 구웠으면 어머니 식사 안 하셨으면 좀 갖다 드리지. 저. 아, 우리 준혁이 형도 아버님 계속 접근하시죠. 아, 어떡해. 아직 아들이 안 와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아유, 등 가려우신데 저거. 어, 저거 이제 아들이 긁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깨 안 좋으신데. 아유. 아유, 우리 부모님들 혼자 계실 때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손이 필요한 나이가 되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천장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저거 쥐다 에이 아니 아니 왜냐면 쥐가... 어렸을 때 쥐가 천정으로 많이 이동하고 다녔어 진짜야 아니 이동을 쥐가 저렇게 긁는다고? 그러니까 이 발가락을 긁는 거지 신기하다. 저거 한 번 들리면 거슬려가지고 잘 못 잘 텐데 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첫날이라 네. 어, 예, 좀 이렇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이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첫날인데 저렇게 아이 우리 아들들 봐라 부모님은 늘 걱정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우리 이가 여기는 MT예요